작가시고요. 철학 에세이스트, 번역가, 진보 논개, 칼럼니스트. 민원실 들어갈 때 보면 혜태가 네. 혜태상이 두 개 있었거든요. 예전에 국회에 동물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보수 세력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후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지금 추미애 건이 터져도 여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군대에서 겪어보니까 보수 정권이 있으니까 똑같았다. 우리를 돌아보면 저기는 앞으로의 정권을 좀 안 그러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못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카투사 다니셨던 예. 모양이세요? 저는 동두천에서 근무했어요. 예. 예. 한국군보다 힘들다는 동두천에서. 한국군이에요, 카투사는.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국군이에요. 저는 박정희 정권이 초기에 굉장히 진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과 안정은 미국이 안정되게 바다를 전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훨씬 더 긍정적인 각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일본 국민들이 원전으로 도피를 한다고 지진이 나면 지진이 원전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입니다.